회사부터 여기까지 쭉. 야. 다. 정말 맞네요. 그죠? 네. 한 팩 한 팩 개별 포장해서 필렛 형태로 딱 드실 수 있는 살로만 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거 냉동실에 딱 쟁여 놓으시잖아요. 애들 방학 때 잘 먹여야 되는데 어머 고등어만 한 게 또 없잖아요. 그럼요. 아이들에게 필요한 뭐 EPA, DHA 듬뿍듬뿍 들어있는 것. 또 어른분들에게 필요한 오메가3 듬뿍 들어있는 게 바로 오메가입니다. 그쵸? 아니,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죠. 예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워낙 고등어 가격이 요즘 금값이라서 이런 국내산의 등푸른 이 파란 고등어, 이런 싱싱한 고등어는 보시기도 힘들고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단 말이에요. 예전에는 국민들의 그야말로 서민 반찬이었는데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게 원물 사이즈가 무려 34cm 내외 큰 고등어거든요. 이걸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다 손질을 해가지고 국내산 천일염으로 간을 다 해서 보내드리는데 요 위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보시는 홈쇼핑에서 보시는 30cm 내외예요. 근데 저희 사이즈가 요거. 야. 34cm 내외 원물. 아니 4cm 차이인데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납니다. 길이만 긴 게 아니라 두께까지 따져보시면 두툼해요. 이왕 드시는 거 두툼한 거 드셔야 되잖아요. 그쵸. 과일만 크면 클수록 맛있는 게 아니라 고등어 역시도 크면 클수록 맛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손질 다 돼. 맛있는 고등어. 특히나 국내산 주겸과 천일염으로 또 간을 잘 했으니까 이동삼 선생님의 그 염장 노하우 들어있습니다. 자, 요 분 캐리커처 확인하세요. 지금 맛있는 고등어인지 아닌지는 이동삼 선생님 얼굴 요 캐리커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그렇죠. 자, 그 유명한 브랜드 고등어 안동강 고등어를 오늘 역대 최다 구성으로 맞춰드리는데 요거 팩당 가격이 아까 저희가 1150원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보세요. 고등어가 와 요거 두 팩 딱 뜯었는데 요렇게 살밥이 보이세요 이거? 정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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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보세요 보세요 두툼한, 보세요. 예 두께만 보세요. 이거 두툼한 두께. 예. 자 이거 제가 한번. 와 이거 살밥이요. 이거 두꺼운 거 이렇게 보이세요? 야 정말 두툼하네요. 이런 걸 드셔야 돼요. 자 고객님. 네. 제가 이거 맛을 좀 볼게요. 고등어는 우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싸거든요. 근데 이게 이 두툼한 고등어가. 네. 야, 입맛 없을 때 정말 짭조름한 거 떠오르실 텐데 이럴 때 드시기 딱이겠어요.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아빠들 시원한 음료 한 잔에 딱 해서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애들 밥 반찬이랑 방송 이 방학 중에 너무 잘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이로도 드시면 조림으로 찜으로도 너무 좋아요. 요즘 매일매일 그 폭염 때문에 날씨가 점점 더워진다고 하잖아요. 요럴 때 심대고 지칠 때 매콤한 거 떠오르실 텐데 요럴 때 만나기에도 좋은 게 지금 보시는 매콤한 얼큰하면서도 드실 수 있는 고등어 조림. 야, 보세요. 진짜 맛있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기 딱이에요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국물이랑 싹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은 이게 입맛 잡아주는 밥도둑이 뭐 따로 있나요? 와, 맛있겠다. 국물도 진짜 맛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따로 양념하실 필요 없고요. 그러면 저도 우선은 살밥이 두툼하니까 먹을 게 많아서 좋습니다. 네, 자 지금 어머 고등어 저거 진짜 맛있겠다. 방학 때 애들 꼭 챙겨줘야겠다. 입맛 없는 여름에 정말 괜찮은 반찬이거든요. 오늘 역대 최다 구성 32팩 보내드릴게요. 마음껏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